자, 순열이라고 나오는데요. 순열은 우리 중학교 때 2학년 때 쓰던 내용이에요. 쓰던 내용인데 이걸 이제 기호나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용어를 써서 나타내는 건데, 순열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딱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순열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행계. 자, 서로 같은 나오면 어떡합니까? 같은 느가한테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냐? 서로 다른 것 중에서 몇 개를,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10개가 있어. 맞지? 모양과 크기가 다른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았어. 이 뽑은 다음에 요놈들을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법.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서로 다른 것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가 있는 거죠. 맞지? 제일 중요한 내용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 요걸 기호 쓸때 요렇게 적어요. 됐나? n과 r은 숫자를 작게 적고요. p는 대문자로 정리합니다. p는 permutation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약자예요. 첫 글자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p라고 하고 우리는 요렇게 적습니다.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OP3이에요. 됐나요? 근데 얘기로 한번 해봅시다. OP3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반에 A, B, C, D, E라는 애가 있어요. 됐나요? A, B, C, D, E라는 애가 있는데 개주를 보낸대.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주자, 여기는 두 번째 주자, 여기는 세 번째 주자예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여기에 앉힐 수 있는 경우부터 정리해야 되죠. 맞지? 맞나? 그럼 내가 코치야. 그러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네? 몇 가지의 선택권이 생겨요, 내가? 다섯 가지의 선택권이 생겨요. 됐나? 그래서 누구 하나를 지웠어요, 내가. 얘 누구 앉혔어, 이제? 얘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자리는 누구를 앉혀야 되지? 네 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죠? 맞지? 뭐또 앉혔어. 요 자리는 세 가지의 경우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됐나요?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도 똑같이 썩었어요. 똑같이 적었고, 요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얘는 60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OP3은 60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OP3을 외우냐?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쌤, 일단 요 숫자가요. 여기는 요 숫자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3은요. 이게 3이라는 게 아니고, 요게 3이라는 게 아니고, 요 개수예요. 개수. 알겠니? 그럼 OP는 얼마 되냐? 5 곱하기 4예요. 개수가 두 개란 말이야. 됐나? 6P4는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해됩니까? 됐죠?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거를 이제 문자로 정리하면 잘 보세요. NPR이라는 거는 잘 봐. N부터 시작해서 N-1, n-2에서 점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여기 들어와야 되니 마지막 자리가 뭘까요? 요거 잡아야 돼. 자, 생각해. 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개수가 몇개 나온다? r개 나옵니까? 맞나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 이거 개수 어떻게 구했어요? 개수 어떻게 구했죠? 큰 수에, 이게 큰 수죠. 점점 작아지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더하기랍니까? 맞나? n에서 작은 수 빼고 더하기 1하니까 뭐 나왔다? r 나왔다가? 그럼 r 이왕하고 요거 이왕하면 되나? 그럼 n-r 플러스 1은 r 됩니까? 무슨 말 이해 돼요? 여기는 이 갈로 내용, r이야. 미안. 갈로. 여기는 요 마지막 놈은 마이너스 뭐돼 있으니까 넘어가보면 그냥 플러스 뭐될 거고, 여기 R 넘어가면 마이너스 R로 될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 N-R 플러스 1이에요. N-R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말은 개수라서 그래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R-1 남잖아. 맞지? N 없어지고 빼기니까 부호 다 반대로 바뀌니까 R-1 남는데 더하기 1 해버리니까 R게 남은 거.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쌤, 우리가 정리하는 NPR이라는 걸 식으로 쭉 나타내가 적었다 싶으면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 N-R 플러스 1까지 나온다. 이해돼요? 정리됩니까? 되겠죠?
당연히 R이 M보다 작아야 되겠죠. 같은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가 가정하는 경우가 작은 경우죠. 10개 중에서 12개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근데 요거를 우린 좀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다른 방법 하기 전에 두 번째 내용 OP5라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OP5라는 것도 뭐냐면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로 다섯 자리로 만드는 거죠.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다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5로 시작해서 다섯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맞지? 그럼 6P6은요 6으로 시작하는데 여섯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섯 개 나오죠. 맞지? 근데 쌤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놈이 같으니까요 무조건 끝까지 가요. 1까지 맞나요? 2P2는요 2부터 시작하는데 두 개 맞죠? 3P2는요 아니 3P3은요 3, 2, 1이죠 끝까지 가네. 아 따라와서 쌤 얘는요 만약에 NPN이라고 나오면요 NPN이라고 나오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요거 N을 여기 집어넣어보면 나오죠. 실제로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온다?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떨어지는 놈이에요. 됐나? 자 얘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하냐면 N 하고 느낌표 됐나요? 요 기호는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N 팩토리얼 됐나? 자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우리말로 따진다면 계승이라고 얘기해요. 계승. 자 NPN N의 계승은 N의 계승은 1부터 N까지 차례로 곱한 것으로 N의 계승이라 한다.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적고 읽을 때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됐나요? 됐나요? 또는 우리말로 N의 계승이라고도 한다. 근데 N의 계승이라고 잘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N 팩토리얼 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학교 쌤이나 학원 쌤들도 읽기 귀찮으니까 N 팩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됐나? 그럼 5팩은 120 이렇게 읽어버린다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제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N 팩토리얼에서 특징은 뭐냐면 NPN이라는 거는 N 팩토리얼입니다. 맞죠? 맞나? 요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NP0은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적지 말아거든. 근데 내가 지수 파트에서 언급한 적이 있겠지만 2의 1제곱은 2고요. 2의 2제곱은 2를 몇 번 곱하라 했어? 두 번 곱하는 거였어. 맞나? 2의 3제곱은 뭐예요? 2를 3번 곱하라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에 대한 성질이 나왔을 때 2의 0제곱은 뭔지 압니까? 1이에요. 1. 왜 1일까요? 주어가 빠졌잖아요. 1에다가 2를 3번 곱하세요. 1에다가 2를 2번 곱하세요. 1에다가 2를 1번 곱하세요. 1에다가 2를 곱하지 마세요. 거든요. 알겠나? 그래서 5의 0제곱도 1, 10의 0제곱도 1, A의 0제곱도 1이에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밑. 맞나? 그럼 이걸 왜 얘기했냐? 쌤, 팩토리얼 요놈도 어차피 곱하기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럼 NP0이라는 건 뭐냐면 N에서 시작해서 맞지? 맞나? 0번. 개수를 정하지 마세요. 맞죠? 그럼 원래 기준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1이 원래 생략돼 있어요. 1에다가 N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읽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얘는 1에다가 N부터 시작해서 적지 말해. 그래서 1이죠 뭐. 알겠나? 곱하기의 주어는 1입니다.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 팩토리얼이 1이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이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0 팩토리얼도 1입니다. 알겠나? 요거는 성질이니까 외워놔야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2 팩토리얼은 2죠. 1 팩토리얼은 1로 끝나거든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4 팩토리얼은 4, 3, 2, 1 곱한 거잖아. 그 0 팩토리얼은 0이라고 생각하는데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왜 1일까요? 말로 해볼까? 0 팩토리얼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0 중에서 0을 뽑은 거죠. 0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줄 세우는 방법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했어요. P. NPR. 맞나? 서로 다른 0개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죠. 안 뽑는 경우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요. MPR은 이렇게 나온다 돼 있는데, 자, 요 내용을 계승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 있죠, 요거. 맞지? 요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쌤 얘는요. 보세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해서 곱하기, N-R 플러스 1, 요게 MPR이거든. 근데 얘에서 다시 1 빼면 N-R 곱하기, N-R 빼기 1 곱하기, 쭉 해서 2 곱하기 1, 이까지 더한 게 이게 N 팩토리얼이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내가 써야 될 부분은 MPR이니까 요까지로 나와야 되죠? 맞나? 내가 N의 계승을 이용하면, 그러면 쌤, 여기는요, 분모에 뒤에 필요 없는 놈은 나눠주면 돼요. N-R 곱하기. N-R 빼기 1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2 곱하기 1 해버리면 이거 약분돼 버리니까 실제로 똑같아지거든요. 맞지? 근데 실제로 요 위에 있는 놈을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N부터 1까지 곱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버려요? N팩토리얼이 돼요. 맞나요? 분모는 봐봐. 결론적으로 1까지 곱했으니까 얘도 계승이죠. 누구의 계승이야? N-R의 계승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N-R의 팩토리얼이 돼요. 알겠나? 그래서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러면 다르게 예상하자. OP3이라는 거는 5 빼기 3에 있는 2 팩토리얼 중에서 분의 뭐 5 팩토리얼. 이거 하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5, 4, 3, 2, 1을 2, 1로 나눴기 때문에 5, 4, 3만 남거든. 그럼 OP3 맞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중요한 거예요. 알겠나? 다시 NPR이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R게 곱하면 되는 거고 NPN이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N게 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1까지 곱하는 거다. 됐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N팩토리얼이고 팩토리얼에서 NPR은 N팩토리얼 이용해서 풀면 N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하나 더 있어요. 당연히 나머지 것들은 많이 쓰니까 되겠지만 외워야 될 거. 2 팩토리얼 얼마예요? 2죠. 3 팩토리얼 얼마예요? 6입니다. 왜? 여기에 3 하나 더 곱하면 되잖아. 맞지? 4 팩토리얼은요? 여기에 4 하나 더 곱하면 되나? 24죠. 5 팩토리얼은요? 120이고요. 6 팩토리얼은요? 720입니다. 됐나요? 7 팩토리얼은요? 구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 7 곱하면 얼마 돼요? 5040인가요? 맞죠? 외우면 좋겠지만 아직 몰라도 상관없다. 그러면 일단 요까지는 외우자고. 요까지는 외워놔야 돼. 왜냐하면 뭐 엄청 많이 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순열이긴 한데 이 순열이 모양이 약간 바뀌는 게 있어요. 이웃하게 순열, 이웃하지 않게 나열,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 적어도는요, 여사건 쓰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도 한번 했었던 겁니다. 그 부분집합 구할 때. 우리 부분집합 구할 때 이런 말 한번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 떠올려야 되고, 교대로 나열하는 거. 자, 교대로 나열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고요. 일단, 이웃하여 나열한다.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다. 요거는 똑같은 경우인데, 일단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알겠니? 자, 일단은 봅시다. 네, 문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봐줄 테니까 식 적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원래대로 따실게요. 자, 봅니다. 요령도 풀고 식으로도 풀 거니까. NP라는 거는요. NP라는 거는 N부터 몇 개 곱하는 거야? 1씩 빠지면서 두 번만 곱하라는 거죠. 이게 NP입니다. 얘가 ON이에요. 이렇게 정리되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n은 0이죠. 맞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6n은 0입니다. 따라서 n으로 묶어내버리면요. n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n은 6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0은 일반적으로 써먹지 않죠. 맞지? 쓴다 하더라도 무조건 뒤에는 0보다 작은 수나 같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2가 나왔기 때문에 맞죠? n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6인데 자,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 NPR이라는 게 뭐였어? 서로 다른 N개라고 했잖아. 맞지? 너 개수 구할 때 2.1개 얘기합니까? 안 하죠. 자연수란 말이야. 알겠나?
자연수입니다. 음수도 아니죠. 자연수예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왜요? 왜 끼워 넣어요? 그냥 이래 풀면 안 됩니까? 풀어 되죠. 식이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끼워 넣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맞나? 해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안 되죠. 2 집어넣으면요? 이거 얼마 돼요? 1이죠. 아니, 저 2죠. 2. 2 집어넣으면 2p니까. 맞나? 2 집어넣으면 10이죠. 계산되잖아.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얼마야? 6이가. 3 집어넣으면 15고? 틀렸죠. 4 집어넣으면요? 4, 3, 12. 20. 틀렸죠. 5 집어넣으면 5, 4, 20. 25. 틀렸죠. 6 집어넣으면 6, 5, 30. 5, 6에 30. 갔네. 6. 이렇게 잡으면 끝난다고. 왜냐하면 이게 더 빠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요. 자, OPR이라고 돼 있어요. OPR은 뭔데요?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라는 건데? 알게. 1하면 헷갈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식으로 적게 헷갈린다고요. 5, 4, 3. 이거 다 잡아줘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좀 집어넣어서 정리할 건데, 일단 얘가 얼마예요? 120, 아, 저 미안. 720이죠. 맞나요? 720입니까? 그럼 OPR이 얼마일까요? 요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맞죠? 00 날라갔고, 이거 얼마 곱하면 나올 것 같아요? 어? 6 곱하면 4, 3이 나오나? 72에다가. 맞지? 그럼 이게 60 됩니까? 약분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다? 60이라는 거죠. 맞지? 그럼 또 뭐해? 아까처럼 식 적나? 귀찮거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집어넣으면 5, 2 집어넣으면 5 곱하기 4,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4 집어넣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에 간다며. 맞지? 그럼 60 넣으려고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끝나죠. 그래서 몇 개 지금? 5, 4, 3 몇 개야? 3개. R 얼마예요? 3. 1에 가면 돼요. 알겠나? 지금 책에는 뭐 책에도 식 안 적었죠? 맞죠? 자, 얘도 정리할게요.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얘들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이 말이가. 맞나요? 정리해봅시다. n 플러스 2p3은 5대. 그럼 5 곱하기 n 플러스 2p3은 12 곱하기 np3이야. 됐나? 맞죠? 자, 식으로 일단 풀어줄게요. 풀 수 있는 거는. 그럼 얘는 5 곱하기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이랑 n이랑 곱한 거죠. 3개. 얘는 12 n이랑 n-1이랑 n-2 곱한 거죠. 맞지? 그럼 양쪽에 똑같은 n은 나눠도 됩니다. 왜 나눠도 돼요? n은 0은 아닐 거니까요. 자연수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얼마 돼요? 저 양변 갖다 풀면 얼마 돼요? 5n제곱 플러스 15n 플러스 10은 얘 제곱합니다. 12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24 이런 겁니까? 맞죠? 7n제곱 마이너스 51n 플러스 14가 맞아요. 그럼 얘는 7n n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n은 얼마다? 7분의 2 또는 n 얼마다? 7이다 나오는데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예요? 7. 맞지? 근데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되죠. 숫자 집어넣어도 됩니다. 맞죠? 맞지? 내가 대충 잡아서 1부터 집어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보통 최소 3부터잖아 지금.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해보면 되지. 맞아요? 식만 적으면 돼. 왜요? 이렇게 되는 거죠. 5 곱하기 여기 12 곱하기가 맞지? 됐나요? 내가 5 한번 집어넣읍시다. 5. 말 그대로 5 집어넣으면 얼마 돼? 7p3이가 맞나? 7p3이면 7 6 5죠. 5 집어넣으면 5 4 3이죠. 같나요 이게? 양쪽이 이거 날라가고 같아요? 아니죠. 맞지? 6 집어넣으면요 8 7 6이가 이거 6 5 4입니까? 요거 빼고 이제 맞나요? 날리고 같나요? 5 5 날리고 56이랑 48이랑 같아? 아니죠. 7 집어넣으면요
이 치즈는 9부터 시작하잖아. 9, 8, 7이랑 7 집으면 얼마 돼? 7, 6, 5죠? 맞지? 7, 7 날라가고요. 맞나? 5, 5 날라가고요. 2개 곱하면 70이고 2개 곱하면 70이니까 같네. 아, 7 되네. 이렇게 풀어 된다고요. 식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건 지금 간단하니까. 응? 간단하니까 이렇게 풀었지만. 이해되겠어요? 복잡하게 나오면 너무 헤매지 말고 숫자 때려 넣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 순열의 수입니다. 자, 다섯 명의 학생을 쌤, 아까 순열은 서로 다룬이란 말이 있던데요. 자, 학생은요, 같은 놈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을 빼도 너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다섯 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맞나?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아줄 세우는 거죠. 맞아요?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아줄 세우는 거니까 5팩토리얼입니다. 맞나요? 5팩토리얼 얼마나 오죠? 120입니다. 2번,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요.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까? 맞나요? 자, 다섯 명 중에서 뭘 뽑는 건데요? 두 명을 뽑는 거지. 근데 일렬로 줄 세우란 말이 없지. 줄 세운 말은 없어도 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서에 영향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자, A, B 뽑았다 그러면 순서대로 A, B 뽑았다 그러면 대표가 A고 부대표가 B겠지. 근데 B, A 뽑았다 그러면 대표가 B고 부대표가 A잖아. 다른 경우잖아, 맞지? 순서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 순서의 영향을 받는 거는 줄 세우기 순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데? 다섯 명 중에서 뭐 하는 거야? 두 명을 뽑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어렵나?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기호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쌤, 그럼 꼭 P 적어야 돼요? 아니요. 계산할 때는 P 없어도 돼요. 풀이식에 P 한 개도 없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적혀있어도 상관없다고. 알겠나? 단,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10번,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은 순열의 수죠. 됐나요? 잘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여자 3명 이웃하도록 한대요. 자, 남자 네 마리가 있어요. 됐나? 여자 세 마리가 있어요. 됐어요? 이제 뭐 하자? 줄 세우자. 맞지? 자, 1번입니다. 쌤, 1번인데요. 여자들 세 명은 이웃하래요. 그러면 여자들끼리 내가 요렇게 끈으로 묶어버렸어요. 애들 세 명 딱 서 있길래 끈으로 확 묶어버렸어. 애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그 끈 안에서 저끼리 줄 설 수는 있어 없어? 있죠. 자, 그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전체 경우로 줄 세웁니다. 전체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죠. 맞나요? 다섯 덩어리 줄 세우는 건 이제 5팩토리얼 적어도 되겠죠?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아 줄 세우는 경우니까. 맞나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애들은요. 저끼리 줄 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네들끼리 줄 서는 경우. 됐나요? 이거 계산하면 얼만데요? 120, 6이가. 이거 외워야 된다 했죠? 그래서 빨리 풀려면? 5팩토리얼은 120, 6, 얼마? 7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봅니다.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자, 내가 아까도 체크했었지만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요.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웃해도 되는 경우부터 줄 세웁니다. 알겠어요? 이웃해도 되는 경우부터 줄 세웁니다. 알겠어? 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했지. 남자들끼리는 붙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남자들끼리, 야, 너끼리 일단 줄 한번 서봐. 했어요. 그러면 남자들끼리 줄 섰어, 이렇게. 됐나요? 남자들끼리 줄 섰습니다. 자, 그래서, 아, 쌤, 남자들끼리 줄 섰습니다. 그럼 남자들끼리 줄 설 수 있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죠. 맞아요? 됐나요? 자, 이제 여자들끼리는 줄 세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야, 너 여자들 여기 공간에 알아서 들어가 하면 돼요. 그러면 여자들끼리는 절대 붙을 일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럼 공간이 몇 개 있을까? 자,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 네 번째 공간, 다섯 개의 공간이 있죠. 맞지? 그래서 쌤 이거 다섯 개의 공간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면 돼요. 맞죠? 여자 세 명 있잖아. 그럼 공간을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 그리고 애들 줄 세우면 되죠. 거기에서. 됩니까? 이해 되겠어요? 다시 엄청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쌤, 우리 앞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웃하지 마라.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이웃한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이웃한 경우를 뺐는데요. 그거는 두 명일 때만 가능해요. 자, 세 명이 이웃한다는 거는요. 세 명이 이웃한다는 거는 뭔 말인데요? 다 이웃하는 거죠. 세 명이 이웃하지 말라는 거는 무슨 말인데요? 다 이웃하지 말아요? 한 명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세 명이 이웃한 경우는 아니잖아. 맞지? 너가 계산한 대로 따져버리면 셋 다 정리되는 경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두 명일 때는 상관없어요. 중학교 때 푸는 거랑 다른 건데 세 명일 때는 달라. 4팩토리얼 얼마예요? 24죠. 자, 5P3 해볼까요? 5, 4, 3이가 얼마? 60. 계산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쓰다 보면 곱하기 계속 써요. 맞죠? 3번 봅니다. 쌤, 교대로 선대요. 교대로 서는 경우는요. 자, 남자와 여자 인원수가 같을 때는, 다시, 남자와 여자 인원수가 같을 때는 아무나 먼저 하면 돼요. 됐나요? 근데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줄 세우고자 하는 애들의 교대로 선다 했는데 인원수가 다를 때는요. 인원수가 다를 때는 무조건 많은 것부터 먼저 줄 세우세요. 그러면 자, 줄 세웠어요. 쌤 A, B. 야, 남자 너가 먼저 줄 서봐. 그러면 얼마 돼요? 4팩토리얼 됩니까? 얘들끼리 줄 섰다 치고, 맞죠? 그 다음에 교대로 선다 했으니까요. 이 경우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남녀, 남녀, 남녀가 나오죠. 맞나요? 여자가 여기서 버리면 어떻게 돼? 남자 둘이는 무조건 붙게 됩니다. 최소 한 명은. 따라서 아, 얘는요. 여자들 3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니까 뭐야? 3팩토리얼이죠. 맞나? 그러면 쌤 이건 쉽네요. 앞으로 교대로 서는 경우는요. 얘 팩토리얼, 얘 팩토리얼 곱하면 되네요. 맞지? 단 인원수가 같은 경우라 했지. 인원수 같은 경우는 거기다 곱하기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같을 때는 남녀 남녀 설 수 있지만 여남 여남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 남자 인원수를 N명이라고 하고 여자 인원수를 M명이라고 할 때 됐나요? 됐어요? 첫 번째 N과 M이 다를 때는요. 그냥 답은 M팩토리얼이랑 M팩토리얼 곱하면 돼요. 두 번째, 그때 인원수가 만약에 같다라고 했을 때 교대로 서는 경우에는 얘는 N팩토리얼이랑 M팩토리얼 곱하고 난 뒤에 2팩토리얼도 해줘야 돼요. 2팩토리얼은 2입니다, 그냥. 왜? 둘 다 줄 세워야 되거든. 여남으로 시작할 수 있고 남녀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24 곱하기 6이네요. 144 나옵니다. 10번은. 정리했나요? 정리됐어요. 그 다음 봅니다. 11번. 문제에서 조건이 정해집니다. 조건이 정해지는 거는요, 실제로 더 쉬워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했어. 야, 우리 반에 축구선수를 뽑아야 돼. 우리 반 지금 9명이 앉아있어. 축구선수를 뽑아야 돼. 됐나? 됐어요. 축구선수를 뽑을 건데, 축구 대표, 그러니까 반대항전 해가지고 4명을 뽑을 거래. 됐나? 4명을 뽑을 거래. 근데 얘는 국가대표야. 원래가. 원래 축구 국가대표야. 그러면 내가 학교 쌤이 얘는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 아이가? 맞지? 그럼 당연히 뽑아야 되거나 당연히 뽑지 않아야 될 애들이 있는 거 있죠? 맞죠? 말 그대로. 얘는 국가대표야. 그러면 야, 4명 뽑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몇 명 뽑는 거야? 3명만 뽑을 거야. 왜? 얘는 당연히 뽑힐 거니까.
맞지? 또는 우리 반에 약간 축구를 못해. 공을 못 차, 애가. 공만 보면 넘어져. 그럼 얘 뽑으면 안 되지. 맞지? 그럼 우리 반에 9명 중에 내가 4명을 뽑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난 몇 명 중에 몇 명 뽑는 거라 생각한 거야. 8명 중에 4명 뽑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얘 지우고. 맞지? 야, 잠깐만 한시 갔다 와. 한 사이에 다 뽑아버리는 거지. 그 경우예요. 봐봐. 문제에서 8개를 줄 세워야 되는데요. T가 맨 앞에 있고 L이 맨 마지막에 온대요. 문제에서 지정됐잖아. 맞지? 지정되는 경우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T가 제일 처음에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L이 제일 마지막이네. 됐나? 자, 이런 문제는요. 보면 알겠지만요. 바나나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왜요? 문자가 두 개인 건 안 나와.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어? 서로 다른 행계 중에서 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맞나? 서로 같은은 고2 때 배운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 중에서는 뭐 한다? 뽑는 경우가 서로 같은 것 중에서 뽑는 경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고1 과정에서는. 자, 그러면 요거 총 6개니까 나머지, 야, T하고 L은 이미 줄 섰잖아. 맞지? 그러면 나머지 6마리 줄 서면 돼, 안 돼? 됐죠? 답은 6팩토리얼이에요. 맞죠? 야, T, L, 너 먼저 서라. 먼저 뽑았어. 맞지? 그럼 나머지 6명. 야, 알아서 줄 서. 이거죠. 이해됩니까? 2번 봅니다. 2번. T와 A 사이에 문자 두 개 집어넣으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T하고 A 사이에 문자 네 개, 두 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네 개 남았죠. 단, T와 A 사이에 문자를 두 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덩어리가 돼버려요. 딴 놈이 이 사이에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세 개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딱 묶여 있어야 돼. 됐지? 그러니까 사람 두 명 넣어놓고 양쪽 둘에서 칸막이 딱 잡은 거지. 이상, 더 이상 못 나가고 못 들어오게, 맞지? 그러면 실제로 덩어리는 몇 덩어리가 돼요, 이거? 다섯 덩어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지? 이해되나? 됐어요? 다섯 덩어리인데요. 줄 세웠어요? 됐어요? 다섯 덩어리인데, 아, 요거부터 하면 좀 헷갈리나? 그냥 이렇게 문제 할까요? 자, 전체부터 문제. 쌤, 다섯 덩어리 좀 이따 하자. 그러면 쌤,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이렇게 하자. 쌤, 일단 여섯 명 중에 요 자리에 들어갈 애들 먼저 뽑을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요 안에 집어넣었어. 줄 세우기. 6P 맞나요? 맞죠? 그 다음 잘 봐. 쌤, 요거 T라는 놈하고 A라는 놈하고 문제에서는요, T가 앞에 있다는 말이 없어요. T와 A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AT가 돼도 상관은 없죠. 맞지? 그래서 요 T와 A가 줄 설 수 있는 경우는요, 2팩토리얼입니다. 그 인원 전체 줄 세우는 건 무조건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두 명 중에 두 명 줄 세우는 거니까. 됐나요? 해놨죠? 이해됐나? 됐죠? 이제 뭐 한다? 전체로 보면 이게 끝났지 않아? 꽉 채웠지? 전체 덩어리 몇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 얼마? 5팩토리얼. 됐나요? 그럼 6P는 얼만데요? 6, 5, 30, 2. 5팩토리얼은 120입니까? 맞죠? 공 두 개 나중에 붙인다 생각하고 6 곱하기 12 하면 720이가 맞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7200 나온다. 되겠어요? 세 번째 거 볼게요. 쌤, 적어도 나왔는데요? 적어도는 뭡니까? 얘는 여사건 개념입니다. 여사건. 여사건 개념은 모든 경우에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경우에 반대 개념을 적어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잖아. 맞지? 맞나? 이거 부정하자. 우리 명제 배웠잖아. 맞지? 부정하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은 부정합니다. 다 부정하면 양쪽 모두죠. 이제 부정. 맞나?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의 부정은 두쪽 다. 알겠나? 두쪽 다. 그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 부정은 뭔데요?
모음이 오는 경우죠. 이해되겠어요? 자, 줄 세웁시다. 쌤, 모든 경우는요, 어차피 8마리예요. 뭐 하자? 8팩토리얼. 맞나요? 뺍니다.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죠.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한번 해볼까요? 요 경우,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여기도 모음이 오고요. 여기도 모음이 와야 돼요. 맞지? 그럼 모음 몇 개가 와야 돼? 두 개가 일단 뽑아서 집어넣어야 되죠. 자, 요 안에 지금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 자음과 모음부터 구분합시다. 참고로, 영어에서 반자음, 반모음, 반모음을 많이 쓰는데, 반모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수학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개입니다. 알겠어요? Y 이런 거 모음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거는 I 있고요. 맞나요? A 있고요. 맞죠? E 있죠. 됐나? 맞지? 그럼 당연히 자음은 어때요? T 있고요. R 있고 N 있고 G 있고 L 있죠. 이렇게 여덟 개다. 맞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뭐 한다?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니까 일단 모음부터 잡아주자는 거지. 맞지? 쌤, 이거 모음 몇 개 있는데요, 총? 세 개 있는데 두 개 뽑아서 줄 세우면 돼요. 맞지? 그래서 일단 3P2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됐나? 그 다음 나머지 경우는요. 쌤, 나머지 경우는 그냥 줄 세우면 돼요, 마구잡이로. 여섯 마리는. 맞지? 그럼 뭐 하면 돼요? 6팩토리얼이죠. 이해됩니까? 이게 양쪽 끝에 모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8팩토리얼 쓸까요? 8팩토리얼 얼마예요? 아까 내가 7팩토리얼 5040이라 했거든요. 이 8 곱하면요. 맞나요? 맞아요? 자, 3P 얼만데요? 6. 6팩토리얼은 720. 그럼 얘는 40320에서 요거 곱하면 얼마 돼요? 4320이가. 맞죠? 계산하면 답이라고요. 뭐 계산 안 할게요. 됐나? 간단해요. 저 어차피 320, 320 뺐으니까 36000 나오겠지만. 됐어요? 쌤 말 이해했니? 12번 봅니다. 지금 문제 유형 많이 했어요. 문제 유형이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네 개를 선택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아래요. 똑같죠? 네 자리 자연수가 하나, 둘, 셋, 네 자리야. 맞죠? 됐나요? 첫 번째 자리에 뽑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뽑아야 될 거는 우리 뭐라 한다? 다섯 개 중에 하나 뽑읍시다. 줄 세우나 많아죠, 이거는. 됐어요? 곱하기. 됐나요? 이제 다섯 개 중에 하나 뽑았으면 하나 날라갔다 치자. 이제 몇 개 남았지, 숫자? 또 다섯 개 남았죠? 맞지? 이제 뭐 하자? 나머지 것들은 그 다섯 개 중에 몇 개만 더 뽑아주면 돼. 세 개만 더 뽑아서 줄 세워버리면 되지. 맞지? 그래서 요 자리는 뭐가 된다? 5P3이 되겠죠. 되나요? 정리돼요? 5 곱하기 얼마? 5P3 5,4 얼만데? 5,4 얼만데? 3 곱하면?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두 번째 경우, 짝수 구하는 경우야. 자, 짝수 구하는 거, 이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세어야 된다고. 내 나름의 규칙으로. 맞지? 쌤, 짝수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네 개를 뽑았는데 짝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요. 0이 뽑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뽑혀 있을 수도 있어요. 2가 뽑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뽑혀 있을 수도 있어. 4가 뽑혀 있을 수도 있어요. 됐나요? 됐어요? 다 따로 구해야 돼요. 당연히 이걸 내가 다 세아리는 건 아니잖아. 맞지? 큰 경우 나눠놓고 세아리는 건데 규칙적으로 세아리라는 거지 다 일일이 적으라는 건 아니었어요. 맞죠?
정리합시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0 썼어요. 지금 이 문제 0 썼죠? 맞지? 0 빼면 몇 개 남아? 다섯 개. 그냥 줄 세우면 됩니까? 맞아요? 이해되나? 얘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2 썼어. 2 쓰면 전체 몇 개 남아? 다섯 개 남지? 맞나? 근데 앞에 0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일단 몇 개 중에 하나 뽑고? 네 개. 네 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몇 개야? 네 개. 네 개 중에 두 개 더 뽑으면 되죠. 맞죠? 요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전체 줄 세운 다음에 앞에 0이 있는 경우를 빼버려도 돼요. 여사건으로. 무슨 말 이해하나? 다시. 전체 줄 세우는 경우. 이거와 같다고. 전체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야? 지금 끝자리 2는 고정했어. 다섯 개 남았지? 그럼 5팩토리얼이가. 맞아요? 빼기. 제일 앞에 0이 들어왔다는 가정. 아, 5팩토리얼이다. 미안. 5P3이죠. 미안. 5P3. 에서 제일 앞에 0이 있는 경우를 빼버리면 지금 4개 중에서 뭐만 더 찾으면 돼? 2개 뽑아서 빼는 경우죠. 맞죠? 이렇게 계속 되면 된다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얼마인데? 4, 4, 3, 12, 48입니까? 맞죠? 얘는요, 5, P, 3, 62가 4, 3, 12, 48입니까? 맞죠? 어떻게 해도 된다. 둘 다 알아야 된다, 근데. 됐어요? 그 다음 얘는요, 똑같이 마찬가지 뭐 나와요? 48 나오겠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끝자리가 2가 있거나 4가 있는 경우나 똑같은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62가 60, 48, 48이죠? 맞죠? 두 개 더하면 96, 더하면 얼마 돼요? 156입니까? 이해되겠어요? 4의 배수 찾으래요. 쌤, 4의 배수는요? 일일이 찾아야 돼. 내가 4의 배수 어떻게 찾는다 했어요? 끝자리 두 개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자, 끝자리 두 개가 4의 배수야. 자,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천천히. 작은 것부터 규칙으로. 알겠나? 마음대로 막 12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야. 0, 4. 맞나요? 또 뭐 있어요? 0, 8. 없죠, 이게? 또 뭐? 12 됩니까? 맞아요? 16 있나? 20 있나? 또 24 있나? 28 없죠? 32 있나요? 맞아? 또 36 되나? 40 되나? 44 되나? 48은? 52는? 52 돼, 안 돼? 56은? 이제부터 웃겠죠? 맞지? 자, 구하면 돼요. 자, 크게 따져서 두 가지예요. 0을 포함하고 있거나 0을 포함하지 않거나 딱 두 가지만 보여줍니다. 자, 0을 포함하는 경우는요.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0하고 뭐하고 썼어요? 0 하나, 4 하나 썼지? 맞지? 그냥 몇 개 남았어? 네 개 남았지? 4, 3 들어가면 되죠. 맞지? 그냥 4 곱하기 3 이래 적어도 되고 4P 2 적어도 된다고. 됐나? 그럼 얘는 몇 개야? 12개죠. 자, 0을 포함하지 않는 거 해볼까요? 1, 2 썼죠, 지금? 맞지? 1, 2 썼어요. 그럼 제일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개수 몇 개? 세 개죠. 그 다음 세 개죠. 맞지? 그러니까 0을 안 썼는 데는 무조건 얼마 돼? 3 곱하기 3이고 0을 썼는 데는 무조건 4 곱하기 3이에요. 제일 앞에 0이 못 들어오는 경우와 들어오는 경우 때문에. 맞지? 그 얘는 지금 얼마 나온다? 9 나온다고. 됐나요? 그럼 경우만 정합시다. 쌤, 똑같은 경우 잡을게요. 0 있는 거요. 0 있는 거요. 0 있는 거죠. 맞지? 결론적으로 이거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서 얼마 돼? 36이가? 맞나? 그 다음 쌤, 얘는 0 없는 거요. 0 없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럼 얘 하면 얼마 돼요? 36이가? 맞아요? 더하면 얼마 돼요? 72 나오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정리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사전식 배열입니다. 사전식 배열도 똑같아요. A, B, C, D, E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서 사전식으로 배열하세요. 자, 사전식 배열하는 경우는요, 쌤이 알려주는 방법 하나로 그냥 쭉 풉니다. 고정시키는 건데, 자, 볼게요.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1번째 봅니다. 알겠죠? C가 제일 나오는 거죠. 제일 앞에. 일단 봅니다. 첫 번째. A를 제일 앞에 고정하면요.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죠? 이거 줄 세우면 4팩토리얼 해서 얼마 돼야 돼요? 24 되나요? 맞죠?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하면 A로 시작하는 게 일단 24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 또 바로 넘어갑니다. B로 시작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24 나와요. 그냥 4, 3, 2를 하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팩토리 이런 거 안 적어도 돼요. 됐나? 자, 그 다음 C를 고정하는 걸로 갔는데요. 여기 C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맞지?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야. 다시 A로 갑니다. 이거 두 번째 A가 아니야. 아니죠? 맞지? 그러면 또 줄 세요. 얼만데요? 6이죠? 맞지? C, 그 다음에 뭐? B로 가면요? 또 얼마 돼요? 6가지가? C, D로 가야 되죠? 그 다음 또 몇 가지? 6가지죠? C, E로 가죠? 맞지? 근데 여기 E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그럼 다시 A. 지금 우리가 썼다고요. 지금 고정됐습니다. 이게 고정이죠, 이거는. 맞죠? A 하면 몇 가지 나와요? 2 곱하기 1이가? 맞아요? 빈칸은? 됩니까?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뭔데요? C, E 썼으니까. B 들어가야 되는데요. 쌤이 B 나왔어요. 고정입니다. 그냥 고정.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가면 또 뭐요? A 하면 몇 가지 나와요? 한 가지 나오죠? 그 다음 또 뭐? D 들어가야 되는데 D 나왔죠? 맞지? 또 고정. 그 다음 뭔데요? 자동. A 하면 자동 또 뭐 돼요? 고정. 맞지? 마지막 라인도 하나 잡아줘야 되겠죠? 한 개. 다 더하면 답이에요. 따라서 48이랑 더하면 얼마인데요? 18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4 더한 겁니까? 맞죠? 두 개 더하면 64, 68 나오나요? 어? 뭐 쌤 잘못했나? 왜 70이고? 계산 나오면 틀렸나? 왜 쌤이 계산 잘못했나요? 다음 70 맞나? 더 쌤 틀렸나? 70이에요? 60? 아 66이구나. 아, 쌤 64라 했죠. 오케이. 2번 봅니다. 똑같이 풉니다. 쌤 어떻게 해요? 100번째. 그럼 5번에 숫자를 좀 중점으로 보면 돼요. 자 처음으로 갑니다. A 있으면 얼마 돼요? 하나 둘 셋 넷. 24가지 나오죠? 아직 100 안 됐어요. B 있으면 얼마 나와요? 24. 따라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몇 번째? 48이죠. 합산이. 아직 100 안 됐잖아. C 있으면 얼마 돼요? 하나 둘 셋 넷. 24 하면 얼마 돼요? 72까지 나오죠. D 있으면 얼마 돼요? 하나 둘 셋 넷. 24 하면 얼마 돼요? 96이가 아직 합산 안 됐죠. 넘어도 안 되고 100이 돼도 안 돼요. 알겠지? 기준은 넘어도 안 되고 돼도 안 됩니다. 100이. 자 그러면 E 있으면 얼마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넘어가쁘지? 맞지? 고정.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 A 있으면요. 잘 봐. A 있으면 하나 둘 셋이니까 숫자 얼마 돼야 돼요? 6 됩니까? 맞지? 여기 6 더한다고 100 넘어가나? 넘어가네. 그러면 얘도 고정. 얘도 고정. 안 넘어갈 때까지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 B 적으면요. 하나 두 개가 그럼 2 곱하기 1이죠. 맞지? 2 더하면 얼마 돼요? 어, 아직 98이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A, E 썼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니까 지금 E 썼고 A 썼어. 그럼 B 다음에 뭔데? C죠. 그럼 여기 C 들어가요. 그럼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나오면 100 돼 안 돼? 돼도 안 된다 했다. 그럼 고정. 됐나? C도 썼어. 다시 처음부터 누구부터? B 됐죠? 맞나? 그럼 몇 가지 나와요? 한 가지 나오죠, 빈칸. 그럼 몇 번째까지 나왔어? 99. 맞죠? 그 다음 뭔데요? D가? 맞죠? D 있으면 얼마 돼? 한 가지 하면 100번째지.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까지 나왔을 때는 방법 없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 마지막 B가 되나? 되겠어? E, A, C, D, B.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요 내용 알아야 돼. 사전식 배열 정리되겠어요? 사전식 배열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